조선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배우 이레입니다. 작품이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기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도전이었기도 했고 또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또 작가님의 많은 배려 속에서 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종영하기도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 작품을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촬영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댓글 보니까 네티즌 분들이 저보고 민주처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품 끝나고 이제 인터뷰할 때는 형부라고 부릅니다. 그쵸. 아무래도 민주가 성격이 밝기도 밝고 또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저도 이제 춤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랑 가장 잘 맞지 않았나 싶어요. 제가 아직 인싸라는 이름을 달 만큼 그렇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하면 좋을까요, 여러분? 근데 그거 어떻게 해볼게요. 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많기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제가 앞으로 연기할 날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천재 아역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런 별명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 또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별명인 것 같아요. 장르는 여러 장르를 해보면 좋겠지만 역할은 제가 아직까지 착한 역할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좀 악역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. 이래는 준비된 배우다. 제 이름이 미리 예비하셨다 딱 그런 뜻인데 배우 활동하면서도 준비되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라고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